전남 순천시에서 2023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11월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는 만큼 뜨거운 열정과 선의의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정유정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 2023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순천시 팔마경기장 1원에서 열렸습니다. 생태수도 인류순천, 함께 뛰는 감동체전이라는 주제 아래 전남 22개 시군에서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우렁찬 응원 속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경기는 배드민턴, 탁구, 롬볼, 육상 등 정식 9개 종목과 줄다리기, 줄넘기 등 화합 3개 종목, 그리고 뉴스포츠 3종으로 총 12개의 종목이 진행됐습니다. 어울려서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을 너무 잘하면 같이 행복하다는 의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전라남도의 명예를 걸고 더욱더 그 대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열심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1월에 전남 전역에서 열릴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열려 선수들은 여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